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물어보기가 진짜 정말 안녕하세요 물어봐야 될 만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? 그 와중에도 우리 집 이 햇빛에 이 아이들이 견디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다육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 조금 더 견뎌줘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. 아 더워도 너무 덥죠. 제라늄들은 진짜 창 열어둔 쪽으로 들어온 그런 햇빛에도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요 채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. 햇빛을 즐기는 듯 합니다. 그리고 낑꾸따루 이렇게 햇빛 즐기면서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랑초가 이렇게 역시 스테노린차가 빠르고 좀 씩씩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 기존에 키우던 스테노린차들이 지금 분갈이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영양제만 몇 개 올려줬거든요. 그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왔습니다. 좀 보세요. 요 창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이렇게 잎이 다 타서 제가 잎을 많이 제거해 줬는데요. 아, 간 아이들도 많이 갔지만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잎이 탑니다. 그래서 옆으로 살짝 햇빛을 좀 피해줄 정도로 햇빛이 뜨겁습니다. 반면에 이 트리초스는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잎이 튼튼해졌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인이 주신 이 작품 좀 보세요. 우리 꽃동생이 준 무늬 보스톤 고사리입니다. 조금 커튼 효과 같은 것을 느낌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죠. 하늘 바람이 조금 제가 선풍기를 방 안에서 밖으로 켜놔가지고 약간 하늘 거리니까 조금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런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더운 더위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또 식물도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시각적으로도 시원해 보이고 아주 무늬가 굉장히 아주 오묘한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보스턴 고사입니다. 예쁘죠? 그리고 제일 씩씩한 아이들이 저희 집 베고니아인데요. 꽃동생 덕분에 요거 보세요. 외목대 확실하게 이제 수영을 잡았어요. 다 쳐내고 쳐낸 아이들 또 요렇게 이 꽃 이렇게 삽목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베고니아 부자가 되었습니다. 요런 베고니아 필요하신 분들 또 말씀하세요. 제가 뭐 보내드립니다. 이 아이도 있죠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또 잎이 튼실한 아이들이 베고니아들이 제일 씩씩합니다. 여기도 있어요. 이 아이는 최근에 삽목한 아야라는 아이인데 며칠 안 됐는데 이 아이 굉장히 씩씩합니다. 입장도 제 손바닥보다 손바닥을 다 가릴 정도로 크고 무늬도 예쁘죠. 이 아이는 신바트라는 아이인데 또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. 요 아이 아야 또 요 목베고니아의 아이는 제가 그냥 목베고니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많이 제일 흔하게 키우는 아이인데요. 입 뒷면이 붉은색을 띠면서 참 예쁘죠. 아이들이 번식력도 좋고 또 여름에 특히 강하고 겨울에는 남부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냥 베란다 월동 잘하고 있거든요. 아이들이 키가 큰 반면에 경향이 있어서 약간 위에 손반이 올려놨는데요. 이렇게 예쁜 꽃도 피워주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 별 베고니아도 은근히 매력 있습니다. 완전 별벳 느낌이죠. 그리고 그 형광빛으로 이렇게 무늬가 중간중간 있어요. 입장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스럽습니다. 그 와중에도 또 자고를 이렇게 밑에 또 예쁘게 내주고 있어요. 뒷 무늬가 그죠. 형광빛이 보이면서 오묘한 느낌을 주죠. 정말 더위에 강한 우리 베고니아들이잖아요.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목적이 이 연잎 베고니아였어요. 연잎 베고니아 참 그죠. 정말 연잎 닮았죠. 수련 잎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. 요 아이 입장을 커다란 입장을 하나 떼서 제가 꽂이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요 보세요. 잎을 이렇게 그냥 걸쳐두었어요.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물이 너무 깊지 않게 그냥 엉덩이만 당기게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.
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분에 좀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을 백운이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또 분에도 심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 백운이아들은 물 관리도 쉽고 물을 그냥 듬뿍듬뿍 저는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도 별 탈이 없고 무르거나 그러지 않고요. 그냥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서 옆에 그냥 꽂아두면 보세요. 이런 사각 포트에다 꽂아두면 바로 삽목이 된답니다. 그리고 잘라주면 밑에서 또 뿌리 쪽에서 또 새순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더위에 덥다 덥다 보내는 아이들 말고 이렇게 순둥한 아이들만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아이들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. 아, 또 있어요. 코레리아. 이 더위에 이 더위를 즐기는 아이들이 코레리아예요. 이 옆에서 막 새순 나오는 거 보이죠? 이렇게 새순이 나왔어요. 이렇게 씩씩할 수가 있나요? 그럴 정도로 더위를 즐기는 아이들입니다. 코레리아 꽃도 굉장히 오묘하고 예쁩니다. 저 키가 커서 제가 뚝 잘랐거든요. 잘라서 꽂아놓으면 삽목도 잘 되고요. 밑에서 또 이렇게 새순들이 또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초록이들 중에는 이 호야를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 호야는 정말 죽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위로 창틀 위에까지 이렇게 쭉 나갈 만큼 저기 멀리까지 저기 천정에까지 저렇게 올라갔죠. 그치? 이 정도로 잘 자라줍니다. 최근에는 또 하트 호야의 매력에 빠져서 또 하트 호야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호야를 몇 개나 키우고 있는데요. 요 분갈이해서 이게 분 나눔으로 이렇게 너무 빡빡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분갈이해서 나눴거든요. 요 아이가 최근에 원래 꽃을 피워줬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잘 되는 러브체인요. 그리고 러브체인과 여기에 스킨이 이렇게 같이 옆에 늘어져 있는데요. 진짜 러브체인은 뭐 손갈 것도 없고 삽목도 잘 되고 옆에 또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는 아이가 있죠. 이렇게. 스킨은 분갈이만 잘해. 한 번씩 어쩌다 분갈이만 해주면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준답니다. 최종 목표인 연잎백운이야. 분에 심어줄 건데요. 이 아이들이 물꽂이해서 분에 심어줄 때, 분에 안착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물만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분에 이제 거름과 이렇게 만났을 때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물 관리도 한동안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일반 상토에다가 조금 플라이트나 마사 종류 조금 더 섞어서 하는 거 외에는 저는 별로 그다지 여러 가지 첨가하는 건 없거든요. 거기다 계피가루만 좀 원래 베란다에 특별한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좀 계피가루는 가끔 섞어서 씁니다. 심어서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심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여린 잎들이 흙에 이렇게 닿았을 때 혹시나 무름이 올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름표로 이렇게 약간 받침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. 물만 먹고 살던 아이들이라 좀 며칠 동안 안정이 될 때까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죠. 모체는 목이 이파리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잘라줬습니다. 이렇게 또 하나의 연잎 베고니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진짜 식물을 키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자가 키우는 거잖아요. 우리 그렇게 한번 식물 생활, 식생활도 즐겁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